왜 중국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살 수밖에 없는가? 이런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이 분석은 미국의 아서 헤이즈라고 하는 유명한 크립토 분석가가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방송에는 저희 블록미디어의 최순중 대표님, 필명으로 이제 스탠리 최 기사를 쓰실 때는 그런 이름을 쓰시는데, 최 대표님 모시고 이 얘기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우리 스탠리 최 기자님은 중국 전문가세요. 그래서 중국어도 능통하시고 관련된 경험도 많으셔서 오늘 오후 방송에 같이 모셨습니다. 스탠리 최 기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최승준입니다. 네. 자, 아서 헤이즈의 이 분석, 오늘 스탠리 최 기자님이 직접 기사를 쓰셨는데요. 아서 헤이즈, 홍콩 통한 중국 암호화폐 거래자의 귀환, 시장이 다시 불붙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 기사인데, 우선 아서 헤이즈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이 기사에 근거해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오후 방송의 주제는 뭐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왜 중국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살 수밖에 없는가? 이런 이유인데요. 그 전체적인 흐름이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홍콩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게 거시 경제적으로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안화가 지금 평가절하가 되고 있고, 위안화가 대신 굉장히 많은 규모의 미국 국채를 갖고 있고, 다시 말해서 달러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거시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거를 이제 아서 헤이지가 투자 전략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 아서 헤이지라고 하는 분석가가 어떤 사람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인데요. 지난달에 저희가 마이애미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3 행사를 갔을 때에도 이 친구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는 비트맥스라고 하는 거래소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맥스가 미국에 이제 제재도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왓튼스쿨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러니까 흑인이죠. 가장 부자입니다.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이 친구가 미국의 가장 유명한 MBA 중에 하나인 MBA 스쿨 중에 하나인 왓튼 스쿨을 나온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비트코인 시장에 일찍이 들어와 갖고 암호화폐 시장에 일찍 들어와서 암호화폐 거래소도 만들고 했었는데 비트맥스는 이제 좀 제재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하튼 지금 이제 분석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아서 헤이즈가 거시 경제적인 것 하고 연결 지어 가지고 왜 중국의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순중 대표님, 스탠리 최가 분석한 이 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건데요. 최 기자님, 왜 홍콩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진심인 거죠? 작년부터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왜 홍콩입니까? 하필이면. 네, 일단 그 중국이 그동안 2020년 10월 달에 비트코인 채굴 금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거래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일반 투자자들은 VPN 등을 통해서 해외의 중국계 거래소를 이용을 해서 거래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SEC에서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서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이 시기는 중국이 홍콩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홍콩 자체도 그동안에 이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해왔는데 최근에 보면 싱가포르라든가 두바이가 급격히 치고 올라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위를 상당히 상실을 한 상태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회복, 이런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홍콩을 창구로 중국의 본토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이제 이런 예상이 아서 헤이즈의 기본 골격인데요. 이 얘기를 하려면은 아서 헤이즈가 얘기했듯이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분쟁 이를 통해서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어떤 내수적인 문제들 이런 거를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아서 헤이즈가 얘기한 중국 내 거시 경제 환경, 그다음에 무역 분쟁의 어떤 여러 가지 파장들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아서헤이즈가 짚어준 이 무역 전쟁의 키워드는 중국과 미국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시각인데요. 이 중국과 일본은 두 나라 모두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수출과 내수라는 동일한 경제 모델을 사용합니다. 엔화 가치가 오늘 그 800원대를 찍기도 했는데요. 엔저가 최근에 계속되면서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은 2009년과 지금 2023년 엔화의 환율을 위안화 대비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무려 46%가 절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대비 엔화가 경쟁력을 50% 이상 가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중국은 코로나19 이후로 전 세계가 양적 완화를 하는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신용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시중에 가장 적게 푼 나라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일본 제품에 비해서 비싸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중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내수 진작과 수출 경쟁력이죠. 작년 여름 중국은 이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봉쇄를 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5%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전히 5%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의 평가 절하가 이루어진다면은 중국 경제 성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최근에 이제 금융업체들의 BIS 비율도 완화하면서 부동산이라든가 반도체, 인공지능 또는 청정에너지 이런 쪽의 대출을 굉장히 늘려주고 있습니다. 네. 신용대출을 늘리면은 화폐 가치를 절하할 수 있죠. 네. 일단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은 아서이지 주장은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을 놓고서 패권을 놓고 싸우고 있는데 중국도 이제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고 일본도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수출을 할 때 이 돈의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엔화하고 일본의 엔화하고 중국의 위안화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돈의 값이 일본의 엔화 값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화의 가격, 원화 대비 일본 엔화의 가격이 뭐 800엔으로 줄어들어 확 떨어졌으니까 아주 일본 돈의 값이 싸진 거죠. 근데 이렇게 일본 돈의 값이 싸진 이유는 엄청나게 돈을 풀었기 때문이에요. 미국도 달러를 많이 찍었지만 머니 프린팅이라고 하죠. 근데 일본은 아직도 머니 프린팅이거든요. 일본은 금리를 한 번도 올리지 않았어요. 미국이 그렇게 1년 내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그렇게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단 한 번도 금리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화의 값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엔화의 값이 확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수출이 잘 안 되고 의외로 생각보다는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도 지금 수출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런 어떤 얘기를 아서이지가 거시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어떤 대응을 하느냐 아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업 대출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쪽에 돈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어떤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는지 최 기자님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권의 BIS 비율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이게 중국의 경제 규모가 이미 미국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BIS 비율을 0.1%만 완화하더라도 시중에 풀릴 수 있는 자금이 수백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따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그러면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가장 먼저는 부동산이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중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일반 그 가계에도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업 대출이죠. 기업의 반도체, 인공지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청정에너지 이런 쪽에 대출을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뭐 일본, 유럽,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돈을 엄청나게 뿌렸거든요. 머니 프린팅. 근데 상대적으로 중국은 머니 프린팅을 그렇게 세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위안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IS 비율을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중국의 은행들 보고 여기저기 빨리 돈을 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동산 시장으로 가고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기술 기업들한테도 돈이 가도록 막 돈을 이제 뿌리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뿌려지면은 위안화의 가치가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부자들이 약간 생각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중국 부자들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이걸 가지고 뭘좀 해봐야겠는데라고 하는 국면인 거예요. 그래서 아서헤이지가 그거를 이용해서 그러면 중국 부자들은 이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서헤이지의 해법은 뭐죠? 최 기자님? 아, 일단 그 중국 부유층들이 홍콩에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코로나19 막바지에 들어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추락을 했죠. 그런데 홍콩에 부동산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안 떨어진 이유가 뭐냐? 바로 중국 대륙 본토에 있는 부유층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중국 부유층의 자산이 홍콩으로 이동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홍콩이 6월 1일부터 이제 거래소에 대한 라이센스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와 같은 이 고정 자산에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를 소유하거나 또는 수탁기관에 맡겨서 중국이나 홍콩에 보관될 수 있는 이런 암호화폐에 투자할 거라고 아서헤이지는 본 것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요, 아서헤이지가 얘기한 홍콩 시장을 활용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홍콩 시장을 활용한다는 거는 우리 입장이 아니고 중국의 부자들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중국의 부자들이 돈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 은행들도 여기저기 대출을 해준다고 하고 돈이 넘쳐나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중국의 부자들 입장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홍콩으로 와야 돼요. 홍콩으로 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면서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언론 보도에 홍콩이 이 거래소를 허가해주면서 중국의 그런 부유층들이나 중국의 이제 대륙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투자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잘 나온 분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블록미디어에서는 이미 한번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국 대륙에서 홍콩을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려면 통행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통행증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시로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중국은 항상 홍콩이나 뭐 마카오, 대만을 일국 양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야라고 하지만 중국 대륙에 있는 분들이 홍콩을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통행증이 있으면은 비자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행증이 있으면은 홍콩에다 계좌를 개설을 할수 있죠. 그러면 계좌를 개설한다라는 것은 바로 홍콩에 자금 이체를 해서 홍콩을 통해서 거래소와 이런 그 가상자산이라든가 ETF 같은 파생상품도 거래를 충분히 할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홍콩이 암호화폐에 이렇게 진심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의 본토의 자금이 이제 앞으로는 바깥으로 나간다. 여기저기 투자를 해야 된다.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뭐 암호화폐도 투자하고, 뭐 기술기업에도 투자하고 할 건데, 특히 암호화폐는 무주공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홍콩이 이거를 정말 신경을 쓰는 거고, 방금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통행증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걸 갖고 와가지고 중국에서 계좌를 열고 거기에다가 돈을 맡기면 홍콩 달러로 바꿔가지고 이걸 맡기면은 그걸 가지고 비트코인에 얼마든지 투자를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서헤이지가 얘기한 홍콩 활용법, 우선은 위안화를 홍콩 달러로 바꾼다. 왜 바꾸냐? 그 비트코인 선물이나 이런 ETF 투자하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중국 부자들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투자를 하게 되는 건지. 네, 홍콩에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제 설립되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홍콩 금융당국에서는 어떤 암호화폐를 거래할지를 이제 가을 중에는 결정을 할 겁니다. 한간에는 한 30개, 상위 시총 30개 정도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거래를 허용해 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유층들이 직접적으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그 미국 SEC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이런 가상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지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좀더 안정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려면 아무래도 상장지수 펀드, ETF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홍콩에는 이미 1분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 ETF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래소가 이제 6월 1일 이후에 라이센스를 받고 가을부터 영업을 하게 되면 좀더 많은 그 가상자산 관리 기업들이 ETF를 상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유한 중국 투자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위안화를 홍콩 달러로 전환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중에 본인들이 원하는 거래소를 선택을 해서 비트코인 ETF, 뭐 이더리움 ETF 이런 것들을 구매할 것이고요. 그러면은 ETF를 운영하는 이 매니저들은 실제로 비트코인을 구입한 뒤에 홍콩 현지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또 수탁 사업자에게 이걸 보관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중국 투자자는 이제 실물 비트코인 또는 실물이 아닌 파생상품인 ETF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홍콩 입장에서는 그 비트코인 자체도 보유하게 되고 비트코인의 ETF 파생상품을 가진 사람들의 투자 자금을 해외로 유출되지 않게 하면서 중국 내에 큰 중국이죠. 홍콩까지 포함한 이 중국 내에 보관을 할수 있게 된다. 이것이 하나의 그 아서에이저가 분석한 흐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투자할 때도요, 여러분. 그냥 금덩어리. 진짜 금을 사는 방법도 있고, 금에 연동된 ETF를 사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서헤지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중국의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사면은 직접 비트코인을 사는 것도 있지만, 비트코인 선물 ETF 또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팔겠다고 지금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흐름들이 연결이 된다고 봐요. 아, 이제 큰 돈이 움직일 건데 그 돈들 중에 일부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그런 가능성도 있어. 그걸 딱 보고 블랙록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SEC에다가 현물 ETF를 신청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자산 운용사들도 선물 ETF를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홍콩 얘기인데요. 제가 조금 그한발 앞서 나가면 우리나라에도 비트코인 선물 ETF 혹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중국 돈이 온다니까요. 이거 사러. 근데 우리가 그 장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지금 날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좀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홍콩 시장은 이걸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홍콩은 넓게 보면 중국이니까 이걸 하지. 그런데 미국도 보세요. 미국도 블랙록이 현물 ETF 한다고 하잖아요. 미국 애들도 장사할 준비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지금 이렇게 한가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델리오, 하나 인베스트, 하루 인베스트 이런 것 때문에 좀 약간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 장사할 준비해야 돼요. 중국 돈이 온다니까요. 우리나라 증권회사나 이런 데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장사할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그건 뭐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이 알아서 고민하라고 치고 자,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서헤이지의 투자 전략.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던데요. 네, 그 아서헤이저는 이번에 SEC가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사실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과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 이런 것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거나 또는 제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알트코인을 앞으로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 등록된 많은 업체들이 가슴 아프지만 알트코인을 공개 시장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투매를 할 것이다. 알트코인은 오히려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봤군요. 네네. 그래서 일부 버려진 쉿코인 이런 것들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한 것은 이더리움 레이어 2 확장형 솔루션과 관련된 토큰들이
도대체 필요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들이 뭐 실제로는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한다고는 하지만 본인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본인이 주목하고 있는 토큰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더리움 레이어 1 토큰 몇 가지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비트코인도 포함되겠죠? 비트코인은 당연히 아서헤이즈의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네. 이더리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알트코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 레이어 1 토큰 중에 몇 개는 자기는 계속해서 이걸 구매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로 당장 활용할 생각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시장에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눈 딱 감고 구매에 나갈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는 보고 있고, 거시적 전망은 내 전망에 대해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예측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독자들은 내 분석이 별로 쓸데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자기처럼 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정리하면 지금 미국 SEC는 계속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몇몇 알트코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서이지 생각은 뭐냐면 몇 개 안 남을 거라는 거예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이더리움상에 올라가는 레이어 1 몇 개만 남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이 모든 트레이딩 전략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런 코인들을 딱 찍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분할 구매하겠다는 거. 왜 분할 구매하냐면 다 내던질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더 이상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몇 개 거래소 빼고는 거래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분할 구매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자기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거시적인 분석, 이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자기는 확신한다. 그런데 이 방법을 단기 트레이딩에 쓰는 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맨날 출렁출렁 거릴 때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레이어 1에서 작동되는 몇 개만 딱 찍어갖고 분할 구매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스탠리 최 기자님, 그러면은 아서헤이지가 얘기하는 그 타이밍, 그게 언제쯤인가요? 올 가을 찬바람 불 때쯤인가요? 지금 그런 건 안 나와 있는데, 찬바람, 예.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분위기로는 제가 볼 때는 4분기 정도, 여름 끝날 무렵? 음흠. 그때부터 본인은 이제 사모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음흠. 그러면 뭐 그대로 따라서 뭐 매수를 한다 그러면 가을 정도 이렇게 시작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서헤이지 자신도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분할 구매하겠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아서헤이지는 아까 말씀드렸지 와튼스쿨을 나왔고 암호화폐 거래소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애널리스트로 주로 활동을 하지만 이제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스탠리 최 기자님이었고요. 중국과 관련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